뭐예요? 아무도 없다. 없다. 그 사이에서 손을 이렇게. 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실물도 더 예쁘지만 리액션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약간 약 올릴 때 웃음 그 웃음 소리가 너무 뭐 화날 때도 승질도 잘 부리고 승질도 잘 부리고. 아. 텐바타에게 알려줘 우아의 지목 토크. 하나 둘 셋. 네, 저는 우연 언니가 뭐 자켓 촬영할 때나 뮤비 촬영할 때나 언니가 카메라에 나오는 얼굴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실물도 더 예쁘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맞아요. 저도 뭔가 성장기? 성장기라서 그런지 얼굴이 점점 뭔가 성숙해지고 있어서 그게 보여서 너무 뭔가 우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 안 할 수 없죠. 윙크 윙크. 아이코야. 나나 언니는 연습생 때부터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봤을 때마다 한번 훅 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네. 그럼 타임. 네. 그리고 진짜 언니가 옆면이 진짜 예뻐요. 네. 옆태가 진짜 예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딱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언니가 진짜 평소에도 너무 예쁘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훅훅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우와. 네. 지금 훅훅 하는데. 아, 정말? 들어왔어. 예쁘다. 좋아요. 아이코야. 네. 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누구예요? 아, 나나 언니. 네. 저희 소름 돋았어요. 일단 소라가 되게 친해지고 나니까 굉장히 서스럼 없이 그 한창 학창 시절에 그 반 또래 남자애들이 장난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서스럼 없이 잘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대기실에서 몸 풀고 이렇게 몸을 풀고 있으면 이렇게 뒤에서 사이에서 손을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해. 네, 그런 거 혼자 좋아하고 제가 눈치채버리면 모른 척하고 이런 거에 되게 희열감을 느끼는 친구예요. 그 웃긴 거 하나 있다. 이렇게 이게 톡톡톡톡 쳐놓고 톡 쳐다보면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예민한 멤버한테 막 왜 그래? 안 그래? 맞아요. 혼자 만족하고 진짜. 근데 초등학생 장난 귀여워서 봐주는 느낌? 그렇죠. 가끔 약이 오르긴 해요. 근데 재밌어요. 몇 번 봤어요, 저? 아, 언니. 언니는 네. 아, 언니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전 박빙이었어요. 소라랑 나나 언니랑 웃음이 너무 많은데 그 웃음이 약간 약 올릴 때 웃음 그 웃음 소리가 너무 너무 약이 올라. 나 잘하고 있다. 제가 좀 친한 친구 이렇게 친한 사람들한테 같이 장난치고 웃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삐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즐겨요. 맞아요. 그 사람을 잘 재밌게 놀리는 걸 잘해요. 맞아.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웃겨요. 혼자 네. 웃겨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조금 속상했는데 이제는 언니가 그게 애정 표현이란 걸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좋아요. 정통 먹었다. 이거 다긴 한데. 그니까 맞아. 먹는 거에 진심. 하나, 둘, 셋. 오. 사실 루시가 많이 먹
먹는다기보다는 진짜 먹을 거에 진심인 게 느껴져요. 그게 먹는 거에 대한 그 진심이 느껴져서 많이 먹고 잘 먹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다. 고마워요. 네. 네. 아무리 이렇게 소소한 음식이어도 막 계란이나 뭐 그런 거여도 굉장히 맛있게 먹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나나 언니는 그 먹는 거에 진심이지만 또 너무 잘 먹어요. 되게 잘 맞아. 먹어요. 하나에 빠지면 그 하나를 맞아요. 진짜 몇 주 계속 연속으로. 살면서 예민할 때가 못 먹을 때가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배고플 때. 네,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때보다. 네. 근데 거의 다 저희 멤버들은 다 네. 진심은 편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음식에 다 진심입니다. 맞아. 하나 있어요? 생각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나예요? 네, 루시는 이게 뭐 좋은 상황이건 안 좋은 상황이건 표정으로도 표정 부자고 리액션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이게 뭐 속상한 상황이던 간에 위로도 되게 잘해주고 좋은 말도 잘해주고 뭐 화날 때도 승질도 잘 부리고 승질도 잘 부리고 야, 모든 감정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텐션도 엄청 높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리액션 엄청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나도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까지 부자일 줄은 몰랐어요. 내가 아는 감사사 중에서 네. 다섯 가지를 표정으로 표현해요. 아, 표정이요? 잘할 것 같은데.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엄밀한 표현들을 많이 네, 그러니까요. 제가 잘 쓰는 표정인데. 아, 맞는 것 같아요. 잘 써요. 네.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뭐 이거 뭐예요? 아무도 없다. 없다. 아니 그니까 아, 저도 약간 여기서 계속 이렇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저희가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돼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고 맞습니다. 최근에 네. 근데 또 큰 활약을 한 우씨가 아, 저희 욕조 물 빠지는 소리 맞아요. 원래 이게 제가 기분이 정말 좋을 때 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나 안 돼요. 왜냐면 홀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뭔가 신박한 게 없을까 하면서. 좋아요. 네. 네, 잘한다. 저는 사이렌 소리가 있는데요. 사이렌 소리. 한번 해볼게요. 있는데 마루코를 많은 분들이 마루코를 잘 모르셔서 공감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루코. 하여 오늘도 숙제가 무지하게 많지. 하여 보지한테 놀아달라 해야겠다. 네. 이거 비슷한데. 아, 감사합니다. 마루코. 오. 저는 일본 짱구예요. 네, 진짜 똑같아. 네. 오오이 올라 신노스케다죠. 이거 진짜 비슷해요. 오, 저는 그럼 개소리랑 뭐 개소리랑 뭐 강아지 소리. 네, 네 강아지 소리 멍멍이 소리. 귀여워요. 오오이 올라 신노스케다죠. 아.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언니가 워낙 평소에도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하는 편이고 딕션도 너무 좋고 그래서 듣기 편한 그런 목소리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연이도 조리 있게 말도 잘하지만 뭔가 덧붙여서 추가 설명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맞아요. 이렇게 대중분들께서나 아니면 팬분들이 보셨을 때 이해가 정말 잘 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우선 이렇게 지목 토크까지 했는데 뭔가 저희 멤버들의 그런 실제 성격도 말씀드릴 수 있었고 케미를 좀 더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저희에 대해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즐거우셨죠? 네!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외에도 저희가 무대 아래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노는 모습들도 이제 와우들께 샅샅이 밝혀드린 것 같아서 너무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내 자신 진짜를 보여준 느낌이고 조금 더 와우들한테 가깝게 다가간 느낌도 드네요. 맞아요. 네, 저희 우아들도 행복하게 활동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네. 둘, 셋. 지금까지 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